네, 떨리는 김에 네. 직접 발표해 주시죠. 예, 화면을 보니까 아까 있었던 1%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TV 부문 남자 조연상. 예, 사이코지만 괜찮아요. 오정세님 축하드립니다. 오정세님은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문상태 역을 자신만의 섬세한 연기로 표현.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인생 대표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.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이렇게 귀한 상을 또 받게 됐습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요즘인데요. 사실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. 카메라 속 배우 오정세도 그렇고 카메라 밖 사람 오정세도 그렇고 많이 서툴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항상 옆에서 채워주고 계시는 회사 식구 여러분 그리고 작품을 항상 함께 만들어 가시는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조연상, 조연은 주연을 돕는 역할이라서 도울 조자를 씁니다.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. 주연들은 알아서 잘 하는데 조연은 주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조연상은 주연이 많이 도와줘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제가 더 많이 도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내가 사랑하는 동생 문강태. 예. 저 친구의 눈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저 친구의 미소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매 씬마다 그런 꽉 찬 감정들로 연기를 했었는데요. 배우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덕분에 좋은 작품, 좋은 인물 연기하게 해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또 고문영 작가님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사이코지만 괜찮아 바로 전작품이 저는 스토브리그라는 작품이었는데요. 그 스토브리그라는 작품이 끝날 때쯤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뭐 금방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. 우리 모두는 아주 긴 스토브리그를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곧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. 새 시즌이 시작되면 범준아 놀이공원 다시 한번 또 가자. 고맙습니다.